오늘은 알라리에서 구입한 빅토리녹스 다마스커스 스케일에 나만의 필요한 도구만 넣는 세 번째 커스텀 작업 리뷰입니다. 먼저 스케일을 구입하고 넣고 싶은 빅토리녹스 각각의 툴을 준비합니다. 이 스케일은 황동립의 처리가 아니고 나사 삼봉입니다. 요 친구가 일명 약주걱인데 특별판으로 사레이어에 출시된 적 있지만 가격이 이베이에서 400불을 넘고 그나마도 요즘은 매물이 없습니다. 빅토리녹스 XLT급에 들어있지만 너무 레이어가 많아서 실생활에 휴대가 적합한 2레이어로 직접 커스텀합니다. 나사 삼봉은 딱 그 두께를 유격 없이 맞추기 힘들어서 머리를 좀 썼습니다. 1레이어 조립 상태입니다. 역시나 눈대중으로 봐도 갈아내거나 두께를 늘리거나입니다. 여기 중간 나사는 너무 길어 줄로 갈아내줘야 합니다. 척한 완성입니다. 척한 장력 맞출 때 손으로만 하면 힘이 드니 적당히 벤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판 덮기 전에 요런 미니 벤치가 좋습니다. 두 번째 칸에 약주걱을 넣었습니다. 약주걱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가 좋아서 개별 부품 가격 중 제일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커스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구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커스님 아니었으면 이 XLT를 분해하려 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약주걱이 있습니다. 요 제품은 추후 리뷰를 하겠습니다. 장기간 여행 시에는 적합한데 일상 캐리로는 오버스펙입니다.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면 완성인데 실제 해보면 조금 난이도 구간이 있습니다. 레이어 두께가 딱 맞지 않아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. 약주걱은 원핸드 오픈이 됩니다. 칼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서 수납시 따로 신경쓰거나 주의할 게 없어서 좋습니다. 여기가 조립 팁입니다. 유격 없이 딱 맞추려고 빅토리녹스 철판을 두 장 더 떼었습니다. 이렇게 하니 나사를 갈아낼 필요 없고 무게는 몇 그램 차이 안 나고 유격은 딱 잡힙니다.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거로만 커스텀해서 사용하면 기분이 좋습니다. 바로 나만의 빅토리녹스입니다. 칼 쳐봅니다. 큰 칼, 작은 칼, 약주걱 그리고 와인따개인데 와인따개도 가끔 사용하지만 저 와인따개에 유심필을 꽂아야 해서 저에겐 필립스 드라이버보다 활용도가 큽니다. 일상 오피스 데스크용으로 땅입니다. 다마스 무늬 스케일이 실제 보니 더 괜찮습니다. 철이라 찌그러지면 찌그러지지 스케일이 깨질 일은 없겠습니다. 적당히 무게감도 좋습니다. 이제 활용해 보겠습니다. 토스트에 크림치즈 발라서 먹기 좋습니다. 일상이나 캠핑장에서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. 한 손으로 촬영해서 바르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발라보겠습니다.
살찌니까 조금 발라야 되지만 그냥 살찌겠습니다. 땅은 방금 구워서 따뜻합니다. 이것도 찍다 보니 재미있습니다. 대충 바르고 먹겠습니다. 냅킨으로 잘 닦고 커피 스틱으로 시용합니다. 잘 씻은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멀티툴이 역시 간지납니다. 앗, 죄송합니다. 한손 촬영이라 양해 바랍니다. 치즈 바르기와 커피 스틱장 좋습니다. 이젠 본연의 주특기인 약주걱입니다. 바셀린을 여행용 약병에 소분해 보겠습니다. 바셀린은 목이나 벌레 물린 데 발라도 좋고, 마저들 발 뒤꿈치 갈라지는 데 발라도 좋습니다. 큰 통은 부피가 크니까 작은 약병에 소분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자가용 레자나 가죽 핸들에 이런 장마철 여름에 발라주면 자가용 핸들 커버 수명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. 가죽 시트 틀려고 할 때도 발라주면 좋고 사용처가 많은 바셀린입니다. 바셀린 퍼담기에도 굿툴입니다. 마지막으로 삼실 여직원이 가르쳐준 다방커피 만들기 꿀팁 방출합니다. 요 옛날 우유스틱을 달달한 커피가 땡길 때 반봉 정도 넣어주면 좋답니다. 잘 활용하십시오. 구독,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